어, 바로 들어왔네. 코드원. 코드원이야? 어딘지 아실까? 네. 아, 신고 전화가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났대요. 뭐지? 그 아파트 단지 쪽이거든요. 1.7km. 네. 남녀 소리 들림. 신고를 받은 상황실에서 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이렇게 코드원 발령을 낸 겁니다. 안전 여부를 빨리 확인해 달라고. 다툼이 있는 건데, 그죠? 일부러 신고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. 도와달라고 말 안 할 수도 있거든요. 눌러놓고. 그렇죠. 번호만. 만약에 뭐 요즘 또 데이트 폭력 이런 게 많아가지고. 여기네요. 네. 이 아파트 단지구나. 네. 신고자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. 지금 신고자가 파악이 안 돼서 현재 상황실에서 이거 위치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저희는 이쪽 부근으로 그냥 일단 온 거고. 와. 그 동대 센터 그 족발 시킬 테니까 거기 같이 조독해 보세요. 지금 수만 한 대 또 불렀나? 야, 어느 동인지 어떻게 알아요? 아, 지금 무전 나왔는데 그 신고자하고 지금 그 통화가 됐답니다. 그래서 지금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가 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갔습니다. 뭐 안전하게 있는 게 확인된다면 이 사건은 종결 예정입니다. 예? 아, 친구들 이제 들어오면 될까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. 예, 친구들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안전이 확인됐습니까? 네. 아, 다행입니다. 네, 가보겠습니다. 아, 깜짝 놀랐네. 지금 수색을 하다가 이제 신고자를 발견해가지고 안전한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. 위험한 상황이었어. 긴장했어.